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지벤 안전화. 라디오. 국적, 나이, 문화, 심지어 연습생 기간도 모두 다르지만 10대만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풋풋함과 솔직함으로 모두를 입덕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NCT 드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투더월 여기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오늘 정말 패기 넘치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아, 마크 씨가 처음에 들어와서 방송 시작 전에 와, 오늘도 재밌게 이렇게 멤버분들을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한 분씩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드림 마크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런쥔입니다. 다자하오, 오시 런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노잼 제노입니다. 재밌어요. 벌써 재밌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재민입니다.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T 드림의 실세 막내 지성입니다. 아, 실세 막내.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철러입니다. 따자하오시 철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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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드림의 해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참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중국 멤버분들은 네. 또 글로벌하게 중국어로도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마크 씨는 또 영어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꿈꾸는 꿈꾸는 라디오 we're here. 꿈꾸는은 뭐죠? Dreaming Radio. NCT Dream, we're here at Dreaming Radio. Thank you for having us. Let's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겠다. 뭐 이런 거 같겠죠? 정확했어요. 제가 눈치는 좀 됩니다. 영어는 안 돼도 눈치가 좀 됩니다. 예. 아, 지난번에 아이콘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 죽겠다 챌린지라는 거를 살짝 빌려서 꿈꾸라 챌린지라는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꿈꾸라에서 꼭 보고 싶은 가수분들을 해시태그에서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모시는데 그때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7981님께서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우리 NCT 막내들 드림이들 컴백하는데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보자마자 우리 제작진분들이 아주 발빠르게 바로 섭외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981님에게 선물 드릴까봐요.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환영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수민님께서 오늘 늦게까지 야근해야 하는데 드림이들 보려고 일 엄청 빨리 끝내고 퇴근했어요. 누나의 퇴사를 막는 드림이들. 아, 땡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할 때 우리 NCT 드림 분들 떠올리면서 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합니다. 5821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디, 오늘 보라에 NCT 드림 나온다고 예습하고 왔어요. 오늘도 양유섭의 꾸러기 라디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NCT 드림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NCT 드림으로는 얼마 만에 컴백이죠? 5개월? NCT 2018이라는 활동으로 NCT 완전체가 모여서 활동한 지는 5개월 정도 됐는데 NCT 드림 단독 앨범으로는 거의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해찬 씨가 얘기해 주셨고요.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좋은 목소리인데 누군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완전체로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 18명의 멤버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7분이서 할 때 또 느낌이 색다르셨을 것 같아요. 허전하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사실 18명으로 했을 때는 워낙 이게 저희 그 블랙온블랙이라는 무대가 있어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되게 알차게 했는데요. 이게 아까 해찬이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거 마크의 목소리입니다. 해찬이가 얘기했듯이 이게 1금홍에서 하는 건 거의 1년 넘게 하는 거라서 굉장히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 팬분들한테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네. 빨리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또 NCT 드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왔습니다. 오, NCT 중에서도 또 10대 멤버들로만 구성된 청소년 연합팀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초대석도 1, 2부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성년자라서 10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아, 들어서 네. 10시 이후에는 또 꿀잠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네. 예. 아. 그래서 1, 2부에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NCT 드림으로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네, 네. 멤버분들에게도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성 씨, 네. 저 그 사진 보고 조금 울컥했어요. 아, 이렇게 진짜. 등 돌리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모습. 음원이 공개됐을 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네, 아 이게 아 그게 에어컨하고 미니 선풍기를 네. 이제 하고 눈물을 좀 말리려고 네, 말리려고. 아 이게 왜 그렇게 약간 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번 앨범이 저에게 남다른 의미이기도 하고 네. 조금 되게 그동안 좀 계속 해왔던 것들이 이번에 탁 나온 거니까 네. 와 약간 후련함인가 이게 조금 후련함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맞아, 맞아. 터졌었던 진짜 귀여웠어요. 그러니까요 이 팬분들의 아. 반응도 제가 살펴봤는데 뭔가 안쓰럽다 뭔가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하시면서 되게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귀여웠어. 특이했어. 네. 근데 음원 공개를 먼저 하신 게 아니고 무대를 맞아요. 먼저 하셨잖아요. 네. 음원 공개가 되고 뭔가 반응을 보고 나서 무대를 한 게 아니라 무대를 먼저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네. 또 설레임도 네.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무대보다도 저희 뮤직비디오가 제일 먼저 이제 왕곡으로 나왔는데 네.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처음 보면서 너무 잘 나왔다 우리도 그렇죠. 약간 설레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뮤직비디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무대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뮤직비디오 진짜 색감 너무 좋아요. 저희도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즐겁게 촬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놀면서 네. 친구끼리. 네. 네,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즐겁게 촬영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 We Go Up입니다. 네. 힙합 스웩이 굉장히 느껴지는 네, 곡인데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신곡 We Go Up은요. 네. 이게 항상 소개하는 방식이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좋아 좋아 채널 위 채널 형입니다. 이게 저희의 약간 성장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가사를 보면 저희 드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를 계속 지켜봐 주셨던 팬 여러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듣고 되게 공감되는 게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행보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한 곡을 네,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아 재노야 네.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재노이 좋아. 좋습니다. 재노 씨 좋은데요. 좋아. 그 곡 들어봐야죠. 네네. 계속 또 차트에서도 We Go Up 하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 곡 굉장히 좋습니다. NCT DREAM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We Go Up 듣고 올게요. 시작부터 다 예상 밖에 혼란 stop 작은 스텝들로 so we go, here we go we go up we go up we go up NCT DREAM의 신곡 We Go Up 듣고 왔습니다. 오!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흥이 넘칩니다. Hey. 네. 송은채님께서 이 노래 8,250번 들어도 안 질리네요. 역시 야. 천재 드림이들 노래여서 그런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페스티벌이 끝났다고 하시는데 가든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지금 가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보다 셔터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해. 네, 방금 NCT DREAM의 We Go Up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좋아요. 와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큼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2018님께서 재민아 누나가 너 보려고 공부해서 학점 4.3 나왔어. 재민아 재민아 누나 정말 감사해요. 아, 정말 우리 2018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4.5가 4.5가 만점입니다. 나왔으면 네. 와우 정말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오, 저를 대박.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을 누나를 생각하니 제가 너무 기쁘네요. 와 어떻게 우리 2018님 오늘 사랑둥이 공부도 아이고.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So sweet. 아 sweet. 정말 스윗하네요. 3268님께서 오늘 드림이들 데뷔 2년 만에 첫 완전체 라디오예요. 영광 영광. 우와. 아 그래요? 그러네. 아, 우리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네. 그래요? 그러네. 와. 안녕. 와, 꿈꾸는 라디오. 와. 와.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꿈꾸라도 영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인님께서 이번에 보컬 멤버가 랩 파트도 하고 랩 멤버가 보컬 파트를 했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네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저의 시간 가도 식지 않을 거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네. 아 다시 녹음하고 싶고 왜요? 아 너무 오글거려요. 그래요? 제가 랩한다는 게 참 정말 오랫동안 랩을 해왔는데도 네. 좀 약간 소름 돋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귀여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보던 걸 도전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아, 네. 근데 이게 다행히 좋아요. 이 곡 자체가 네. 랩과 이게 노래가 되게 좀 뭔가 자연스럽게 네. 어우러져 있는 곡이어가지고 맞아요. 하면서도 저희가 약간 어렵긴 했지만 네. 좀 소화하기 좀 편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앨범에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많아서 네, 싱어송라이터 바지 yeah. 미국 출신 프로듀서 팀 MZMC 그리고 실력파 작곡팀 Rice and Peas 등등입니다. 아~ 그대로 읽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방금 마크씨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마크씨도 곡 작업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데모를 듣고 이제 한국어 가사로 바꾸는 과정에 제가 좀 참여를 했는데 그 켄지 작가님과 네. 같이 썼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랩 부분을 하고 켄지 작가님이 나머지 후렴과 멜로디 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도 참여를 한 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네. 곡이 아, 네. 또 마크 씨를 위한 네네. 그런 곡이라고 네. 들었었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제노, 재민, 지성, 마크 이렇게 네 명이서 작사를 참여한 곡인데요. 네. 제목은 Dear Dream이라고. 네. 또 이제 마크 형을 조금 향한 마크 형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곡이고 되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곡을 제외한 네. 저희 앨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지성 씨가 쓴 가사 부분은 어떻게? 저는 돼요? 저는 아니 갈매기. 갈매기 부분 해줘. 갈매기 한 번만 해줘. 해줘. 마이 갓. 아니 너무 창피한데 이렇게 할까? 해봐. 가사만 딱 보자면. 네네네. 우리를 위해 항상 웃던 그러니까 마크 형 눈썹이 되게 갈매기 같아가지고 옛날부터 별명이 갈매기였거든요. 네, 별명이 돼버려가지고. 네. 근데 또 이제 갈매기가 또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자 해서 딱 가사에 갈매기라는 딱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갈매기라는 포인트를. 네. 그 포인트를 이렇게 가사에 집어 넣을 정도면 좀 굉장히 멤버분들에게 뜻깊은 노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 제목 뭘로 할까 하다가 네. 갈매기로 할까라는 의견이 나올 수있어요. 맞아 맞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갈매기? 근데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한 번만 불러. 한 번만 불러줘. 불러달라고. 불러줘. 불러줘. 이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짧게 진짜 부탁드려요. 아 네. 아 잠시만요. 오케이.
가끔은 생각해 현실의 꿈일 때 오류 왜 항상 어떤 걸 매기가 걱정돼 이렇게 약간 좀 시작해요. 아, 진짜요? 좀 떨린다. 아니, 근데 이 가사를 마크 씨를 떠올리니까 딱 이해가 딱 네. 되면서 맞아요. 뭔가 울컥하네요. 이 곡 네. 들어봐야죠. 네. 이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NCT Dream의 Dear Dream. 방심했던 마음은 이제 깨서 보니까 보인 이 노래를 나중에 돌아볼 때도 Who's feel like MBC FM for you 함께 나누면 두 배 그게 행복뿐이겠어요? 뭐든지 함께하면 매일 축제가 될 거예요. 따릉이부터 재능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공유해봐요.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9월 7일부터 9일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만나요. 서울시 맥드라이브 맥드라이브 차 안에서 주문해요. 맥드라이브 밤낮 없이 간편해요. 맥도날드 9월 15일은 맥드라이브 데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맥드라이브에서 구매 시 상하이 치킨 스낵랩 무료. 나의 외모를 거리낌 없이 칭찬하는 상사에게 이야기하세요. 부장님, 그런 칭찬도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일상 속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못 본 척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샘과 애니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로 유명한데요. 이 두 사람을 이어준 건 사실 라디오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샘을 위해 아들 조나가 도와달라는 사연을 남겼고 마침 이걸 들은 애니가 샘의 호감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된 거죠. 라디오는 우연을 운명적 사랑으로 바꿔드립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아, 좋아요, 좋아요. 지상 울지 마. 네. 여러분은 지금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꿈꾸라 초대석 오늘은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NCT Dream과 함께하고 yeah. 있습니다. Yeah. 광고 전에 듣고 온 노래 네. NCT Dream의 Dear Dream. 아, 듣고 왔는데요. 제가 노래 듣는 내내 가사를 보면서 들었는데 너무 울컥했어요. 아, 진짜요? 정말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수님께서도 Dear Dream이라는 노래 처음 듣는데 정말 너무 좋네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다현님께서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NCT Dream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왜 다들 감사합니다. 쉽게 넘어오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고 전에 마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마크 씨가 고등래퍼에 출연하셨었잖아요. 오 마이 갓. 엄청난 실력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분위기를 조금 전환할 겸, 네, 랩 한 소절. 뜬금없이. Yeah, let's get it. 네, 뜬금없이 랩 한 소절 훅스러 가죠. 부탁드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 비트 필요해요. 오케이. 그냥 정말 짧게. 아, 그럼요, 그럼요. 꿈꾸는 라디오에 꿈꾸는 소년들이 나오는데 대체 무슨 말이 필요해. 껌 씻고 보드 위에 춤췄던 애들은 이제 좀 더 멀리 날아보려고 해. 와! 진짜! 와, 소름 돋았어. 와, 천재다. 아니, 우와. 사실 아니, 이거 약간 추잉껌까지. 네, 아 그냥 정말 아까 막 그 아까 매니저 형이 그 꿈꾸는 라디오에 랩 소절 하나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꿈꾸는 라디오를 와. 위해 진짜 잘 짧게 준비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 뭐 그동안 활동하셨던 거나 뭐 고등래퍼에서 보여주셨던 걸 한 소절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꿈꾸는 와. 라디오를 위해서 아 또 랩을 아니, 소름 돋았습니다. 사실 진짜 떨렸어 생각보다. 아, 네. 너무 와. 라디오에 너무 좋은 우와. 저희 이름과도 좀 맞는 이 라디오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대박. 그죠?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 자 랩을 들었으니까 아, 노래를 들어볼까요? 가자 가자. 우리 찰나 씨 메인 보컬로서 아, 추잉껌 한 소절 듣고 싶네요. 오랜만에 듣는다 나도. 그냥 저희 일곱 명 같이 크로스 한번. 어 좋죠 좋죠. 일곱 명 같이 추잉껌.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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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아. 오케이. 오케이. 풍선 그 화음을 좀 약간 그 C 서스포로 좀 해줘. 어렵습니다. 그렇지. 넌 약간 마이너로. 좋아요 좋아요. 5, 6, 7, 8 풍선 불어봐 누가 누가 더 커질까 자신 있어 부드러운 추잉껌. 아카펠라 그룹 이거거든. 그러니까요. 러블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재민 씨가 팬 사인회에서 그렇게 스윗 멘트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우리 팬분들에게 스윗 멘트 가능할까요? 아까도 굉장히 스윗하게 누나 이렇게 해주시면서 스윗하게 멘트를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윗 멘트 부탁드려요. 아 스윗 멘트요? 제가 또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면 잘 못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쪽 보시고. 아 이쪽이요? 네. 어 여러분들 그 꿈꾸는 라디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어 이거 꼭 잘 때 꼭 이어폰 꼭 이어폰 끼고 저희 목소리 이렇게 잘 들으면서 저희 사랑하면서 저희를 상상하시면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진짜 일단 목소리부터 스윗하시네요. 네.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그냥 스윗하게 들릴 것 같네요. 맞아요. 목소리가 맞습니다. 일단 네. 달달하시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제작진분들 되게 욕심 많으시네. 반말로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잘 자 이런 거 조금 어 아, 제가 왜 이렇게 화끈해져요? 어, 발그레해지네요. 민경아 잘 자 이런 걸로 어 우리 민경 씨가 아 별밤 피디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NCT 드림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우와, 합니다. 재민아 한번 해줘. 재민아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네. 괜찮나요? 반말로? 아 괜찮습니다. 우리 우리 PD님의 부탁인 거잖아요. 네.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민경아 잘 자요. 와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아 지금 전국에 계시는 민경 씨 참 못 주무시겠네요. 예, 참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늘 항상 하고 있는 캡처 타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한 분씩 마크 씨부터 약간 애교 있는 표정 부탁드려요. 예. 이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카메라로.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꿈꾸는 라디오. 꿈꾸는 라디오 좋아요 좋아요. 바로 런쥔 씨 바로 갑니다. 잘 자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 짧아요 짧아요. 아, 너무 어색해요. 네 바로 제노 씨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아, 귀여워. 네, 짧지만 강력하게 재민 씨 사랑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정말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지성 펄 지성 씨. 안녕하세요 멋지성입니다. 찰나 씨. 안녕하세요 찰나입니다. 오. 소나트 보여주셨고 해찬 씨. 잘 자유. 잠이 오겠냐? 아 훅 들어오네요. 애교 장이. 아 훅 들어옵니다. 아, 여러분들 캡처 타임 캡처 잘 하셨으면. 어 좋겠네요. 예 이번에는요 이제 데뷔 2주년을 맞이한 NCT DREA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일곱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오, BGM. 자, 아, 많은 분들이 BGM에서 한번 놀라시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NCT DREAM이
제일 단합이 잘 될 때는 하나 둘 셋 막상 괴롭히네.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NCT DREAM이 제일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하나 둘 셋 몬스터. 자 여기서 조금 갈렸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NCT DREAM이 제일 해보고 싶은 일탈은 하나 둘 셋 여행. 자 내가 어떤 멤버분께서 여행이라고? 자 바로 네 번째 질문 갑니다. NCT DREAM이 제일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하나 둘 셋 옛날 사진 볼 때. 그랬어. 옛날 사진 볼 때.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NCT DREAM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하나 둘 셋 재밌다. 유잼 시티. 재밌다. 유잼 시티. 노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저희가 진짜 초반 때 정말 노잼 시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 지금 너무 재밌는데. 아 저희도 네. 저희 팀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재밌는 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드림은 그나마 드림은 그나마 조금 재미있다. 네. 네. 형들 팀 보면은 좀 답답해요. 힘내세요 형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조금 이따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NCT 그룹 전체 멤버가 18명이다 보니까 형들의 의견에 조금 많이 따랐을 것 같기는 해요. NCT DREAM이 제일 단합이 잘 될 때 아 너무하잖아. 막면 괴롭힐 때 아니잖아. 라고. 너무 그때 진짜 너무 잘 맞아요. 근데 네. 약간 진짜 저도 완전. 놀랍긴 해요. 하나가 팀워크. 우르르 딱 이게 딱 우악 이게 딱 단합이 잘 돼서 나도 이게 반박 못해요. 그리고 마크 형이 네. 약간 놀림 받기 쉬운 약간 그런 재밌어. 타입이에요. 맞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귀여워. 약간 리액션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편하게 하는 건 저도 네.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막 그렇게. 아 상처 받을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상처 받았죠. 그랬다. 아니 그랬다. 벌써부터 런쥔 씨가 이렇게 마크 씨 어깨를 아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네. 아, 어떻게 평소에 마크 씨를 놀리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누가 한 명이 실수를 하면은 네. 좀 되게 살벌한 팀인데 좀 유독 그게 좀 마크 형한테 좀 이게 기준이 높지 않나라. 마크 형 그 마크 형이니까 틀리면. 네. 실수하면 오마이갓 손가락 하나 틀려도 진짜 약간 마크 씨 부담되겠어요. 아니 이제는 근데 그냥 웃겨요. 왜냐면 애들은 틀릴 때는 안 네. 그러니까 그냥 웃겨요. 멘트 하나라도 네. 틀리면 네. 하루 종일 갑니다. 아 정말 살벌해요 진짜. 요즘은 조금 무뎌지셨나요? 이 멤버분들의 이 괴롭힘. 네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애들 눈치도 보고 막 네. 아, 애들한테 혼날 텐데 이랬는데 이제는 그 막 오늘도 막 아까 쇼츠하고 왔는데 멘트 틀렸는데 그냥 아 그런가 보지 뭐. 네, 조금씩 도가 네, 트고 계신 있어. 것 같은데 아까는 뭐 어떤 멘트를 틀리셨나요? 아 뭐지? 검문 파탈. 아네 아, 맞아요. 그 뭐 이게 멘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음모 파탈을 했었는데 음모 파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약간 더듬어가지고 나도 안 내려오자마자 아 마크 형 그리고 또 전라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크 형 또 틀렸어. 아 진짜 언제까지 틀릴 거야. 아 정말 아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아, 이거 말고도 조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어떤 식으로 좀 의견을 모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좀 의견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저희가 궁금하네요. 뭐 밥 먹을 때도 네. 의견을 항상 달라서 네. 좀 꽤 오래 걸려요. 메뉴 선택 정말 힘들어요. 예. 이게 그걸 다 주문하려고 이제 딱 주문만 누르면 되는 순간에 갑자기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먹자. 그래서 또 하려는 순간 또 원래대로. 네. 메뉴 선택할 때는 단합이 조금 힘들지만 그렇죠. 마크 씨 놀릴 때만큼은 아, 단합이 잘 되는 NCT DREAM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NCT DREAM이 제일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조금 갈렸습니다. 보스 그리고 네, 몬스터. 약간 그 저희 NCT 이게 몬스터는 사실 네. 이게 저희 회사 엑소 선배님 노래에 몬스터라는 네. 곡을 저희가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혜찬이도 몬스터를 얘기하긴 했는데 보스라고 했던 멤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보스는 이 곡은 저도 네.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컨셉을 해보고 싶은 멤버가 누구신가요? 대답을 솔직히 대답을 하신 분은 계시는데 네. 손아 예. 네. 우리 천러 씨랑 그리고 재민 씨, 재민 씨랑 런쥔입니다. 왜요? 이게 좀 부러웠어요? 멋있어요, 너무. 형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제복을 입고 이렇게 칼군무를 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요. 애들이 벌써 그래서 아예 그냥 계속 봤더니 땄어요, 아예. 아, 맞아요. 그냥 네, 뭐 잘... 연습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네. 아, I'm the boss, the 방금, 와, 천러 씨가. 한 소절 라이브. 그 태형 형 부분, 태형 형 부분. 들려주셨는데 조금 본격적으로 들려주세요. I'm the boss of the world. 나는 태우게 feel like us.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컨셉 꼭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런 컨셉 꼭 한번 네.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NCT DREAM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탈은 여행.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한 번도 다 같이 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딱 한 번만 같이 7명 해외 가서 뮤비를 찍었어요. 근데 여행이 아니라 맞아. 스케줄 때문에 간 거라서. 근데 그때도 막 와 우리 같이 비행기 탄다 약간 맞아. 이럴 때도 좀 막 재밌었는데 네. 아 여행으로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각자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쉴 때 네. 뭐 추석 같은데 집 가면은 뭐 가족끼리 뭐 며칠 놀러 가는 정도지. 그쵸. 여행이라고 한 건 아직 못 가봤다. 그래서 네. 일탈을 여행으로 네. 꼽아주셨는데 뮤직비디오 보니까요 일곱 네. 분이 함께 여행 가면 너무 즐겁게 진짜 잘 놀다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난장판일 수도 있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크 형이 힘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크 조금 나 혼자 올 수도 있어요. 네, 각오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행 가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하와이. 하와이. 아, 진짜 많다 근데. 하와이 좋죠. 너무 많다. 리스트가 있어요 핸드폰에. 아 그래요? 나중에 가고 싶은... 나중에라도 꼭 가야 되는 나라 이렇게 다 있는데. 네. 뭐지 그 산토리니 그쪽에도 되게 예쁜 네. 것 같고. 산토리니. 네. 저 방금 못 알아들을 뻔했어요. 저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네. 네. 중국어는 산토리니라서 일부러 꼴려서 했는데. 괜찮아요. 네. 네. 그쪽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 진짜. 청량하잖아요. 아, 네. 네. NCT 드림 같은 거. 사실, 저희가 막, 저희 7명이 모여있으면은 워낙 그것만으로 충분히 재밌어서 사실. 그러니까요. 어딜 가든 네.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도 너무 즐겁게 보내시잖아요. 너무 시끄럽죠. 저희 대기실 들어오시면 진짜 네.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바로 나가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NCT 드림이 제일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옛날 사진 볼 때. 네. 아 이게 근데 당연하게 느껴질 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또 이거 얘기하긴 했었는데 한 몇 주 전에 철러가 저한테 저희 네. 티저 사진이 공개되는 동시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본인 사진을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과 이번에 티저 나온 사진을 보는데 진짜 확실히 그쵸. 진짜 이게 확실히 큰 게 느껴지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본인이 네. 보내면서 나 많이 컸지. 나 많이 컸지. 아 근데 옛날 사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데뷔 2년 전. 2년 전이 옛날 사진. 와우. 좋아요. 뭐 그때 사진을 보면서 아 나 지금 좀 성장했구나. 네,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늘 계속 위고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 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NCT 드림으로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잼 시티. 맞아. 재밌다. 이 얘기가 가장 네. 듣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도 형들이 네. 조금 답답하다. 네. 걱정이 된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가든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잖아요. 가든에 계신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NCT 너무 재밌다. 유잼 그룹이다. 유잼 시티다.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유잼 시티 재밌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전 뭐 잘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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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유재진이 재밌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NCT DREAM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유잼시티 맞습니다. 정말 yeah. 너무 즐겁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광고 듣고 나서요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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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에티켓. 핸드폰을 켜주세요. 앞좌석까지 다리를 쭉 뻗으세요. 가족끼리 대화는 참지 마세요. 더 넓은 공간에서 최신 멀티미디어를 노리는 달리는 영화관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입니다. 가족이 즐거운 리무진.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현대자동차. 친구야, 우리 집에 가서 더 놀자.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집으로 부릅니다. 아이들의 추억을 만드는 집이니까 소중한 시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온 금강주택. 꿈꾸라 초대석, 오늘은 NCT 드림 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10시 전에 이분들 보내드려야 합니다. 아, 꿀잠 예약하셨거든요. 네. 김민정님께서 드림이들 보내기 싫은데 10시가 되어가네요. 보내줘야겠죠? 노동청에서 전화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고요. 3268님께서 드림이들 마지막 인사는 애교 있고 귀엽게 드림이들 이제 꿈꾸러 가요. 꿈나잇 이렇게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사실 오늘 진짜 2년 만에 처음으로 7명에서 단체로 라디오에 그리고 꿈꾸는 라디오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재밌는 문자도 올려주신 시진이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오고 싶어요. 아, 찾아와 주세요. 시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지? 저희가 사실 오늘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네. 솔직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행 네. 가는 거나. 그래서 마크 형이 뭐 졸업하는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안에 좀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굉장히 잘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면서도. 네. 강진주님께서 양꾸라 들을 때마다 자꾸 입덕하게 되네요. 세븐틴부터 아이콘, 오늘은 NCT 드림까지 잘 몰랐던 아이돌에 대해 알아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고요. 앞으로 팬 될 것 같아요. 이번 활동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수님께서도 드림님들 꼭 성인 돼서 양꾸라 다시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유잼시티. 와! 예스! 예! 마지막으로 우리 3268님의 그 소원 드려야죠. 네. 드림이들 이제 꿈꾸러 가요. 꿈나잇 하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 꿈꾸러 가요. 그렇지. 그렇지. 애교 톤으로 알겠지? 솔솔 약솔. 드림이든 하나 둘 셋. 드림이들 이제 꿈꾸러 가요. 꿈나잇.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NCT 2018의 Black on Black 들으면서 우리 NCT 드림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굿나잇.